저번 주 금요일에 퇴근을 하다 저 멀리 고래가 보였다. 사는 이곳은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계곡이 나온다. 큰 도시처럼 서비스가 모여있진 않지만 이곳은 늘 예상치 못했던 선물을 주곤 한다.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많을 때면 공지천에 자전거를 빌렸었다. 물냄새 나는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가다 보면 어느새 상상마당에 도착한다. 예상치 못했던 전시회를 선물 받기도 한다. 전시회를 보고 가만히 공지천을 바라보면 고요하고 잔잔한 위로를 받는다. 본가인 원주에 내려와 아르바이트를 하고 퇴근을 하던 어느 날 치악예술관에 예쁜 불빛이 보였다. 그곳엔 예쁜 조명들과 다양한 소품을 파는 아트 플리마켓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설레고 들뜬 분위기, 초여름밤의 시원한 냄새, 지쳤던 퇴근길 나를 깜짝 놀래켜주는 선물이었다. 여름 휴가 때는 혼자 속초를 다녀왔다. 책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보이는 문우당 서림에서 책 구경을 마음껏 하고 동화서점에 들려 예쁜 책 한 권을 구매해 바다를 보며 읽다 보니 금방 읽어졌다. 속초에는 칠성조선소라고 옛날 조선소로 사용하던 공간을 개조해 카페와 문화공간으로 만들어진 곳이 있다. 따뜻한 동화책으로 또 한 번의 위로의 선물을 받는다. 원주에 여행을 온 사람이 어디 가볼 만한 곳이 있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고민 없이 미로시장에 데려다 줄 것이다. 오래된 시장 2층 골목을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준 미로시장. 이곳에서 알바도 했던 사람으로서 꼭 추천하는 곳이 있다면? 미로시장은 구석진 골목, 예상치 못했던 아기자기한 선물이 되어준다. 지난 5월엔 퇴근을 하던 길에 고래가 보여서 나도 모르게 행사장에 들어갔다. 한지문화제를 하고 있었다. 바닷속에 들어와 노는 기분. 가던 길에 또 받은 신비한 선물. 내가 받았던 특별한 선물들이 많았지만 뭐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선물은 직접 받아야 좋은 거니까. 힘이 들고 지겨워.